남미의 깊고 신비로운 전통음악을 연주하며 후련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남자. 그의 정체는? 에콰도르 출신 뮤지션 세자르 씨입니다. Hola, mucho gusto. 저는 세자르입니다. 샤야 아파입니다. 저는 에콰도르에서 왔습니다. 타고난 음악적 재능은 기본.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기술로 탄탄한 축구 실력까지 뽐내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남자라는데요. 예전에 별명이 메시였거든요. 살찌고 나서 마라도나로 바뀌었어요. 축구 잘했어요. 에콰도르에서 그때는 다른 찬스 있었어요. 내가. 근데 아버지가 계속 그런 말 있었어요. 너무 고급해요. 비리패워. 한때는 에콰도르의 유소년 축구 선수였지만 다리 부상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배웠다는 세자르 씨. 현재는 에콰도르의 전통 음악 뮤지션으로 활동 중이라는데요. 그런 그가 결혼 후 딸이 태어나면서 완벽한 육아 대디로 변신했다는데요. 20개월 된 아이와 신나게 놀아주는 건 기본. 머리 닦기까지? 딸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게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딸 바보 아빠가 됐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어디서 나가서든 뭐를 해야 되는 성격인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집안에서 아기 봐주고 뭐 밥 해주고 청소하고 이런 거 다 해주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죠. 말랐었고 머리도 길고 이래가지고 되게 예쁘게 생겼다 생각했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초보 아빠 세자르 씨의 유쾌한 육아 얘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따뜻하고도 평화로운 어느 봄날, 여느 때와 같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빠 세자르 씨입니다. 애니처럼 할 수 있어요? 고르기처럼 해봐요.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생후 20개월이 된 딸 샤야는 어느새 두 발로 아장아장 걸어 아빠를 놀라게 하고, 또 요샌 아빠가 하는 건 뭐든 똑같이 따라하면서 귀여운 옹알이까지 한다는데요. 우와, 잘한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딸을 볼 때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는 딸 바보 아빠입니다. 빨리 말하기 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그냥 노래 듣고 싶어요. 같이 자야 이거 춤춤 너무 좋아요. 좋아. 그치요? 신나게 놀고 난 후 배가 출출해진 딸을 위해 순수 간식을 준비한다는 세자르 씨. 얼마 전까진 아이 이유식도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오늘의 메뉴는 샤야가 가장 좋아하는 상큼한 과일입니다. 어머나, 간식 먹을 생각에 샤야가 벌써 신났네요. 볶음 탄다 해봐. 안 먹어요? 아빠가 한 입 먹자 쏙 빼닮은 붕어빵 딸 샤야가 그제야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와이프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근데 힘들어요. 아기 같이 그냥 밖에는 못 왔어요. 그냥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알았어. 내가 쉴 거예요.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렇게 아내를 위해 육아 대디가 됐지만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아이 돌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고모야. 고아하지 마. 먹자. 서툴고 어설펐던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 지금은 아기 보는 일이 꽤 능숙하게 손에 익었다는 세자르 씨. 수건이 여러 개예요. 네. 요거랑 요때 수건은 누가 그거, 다를 거예요? 그거는 샤야. 그거는 이런 거 그냥 그 드라이. 이거 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 사용을 해도 세 개 있어요. 그래서 세 개 걸어줬어요. 네. 워낙 깔끔한 성격 탓에 결혼 후 주방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됐다는데요. 집안 구석구석 그의 야무진 손끝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와이프 써요. 그거 그냥 여기는 내가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많이 쓰면 문제. 더 힘들어. 내 생각해요. 꼼꼼하시구나. 네. 여기 안 써요. 여기 있으면 그냥 오일 많아요. 쓰임새별로 척척 정리해둔 손길. 웬만한 주부들 저리 가라네요. 선수 좋아요. 너무 불편해요. 모든 집안 살림을 끝낸 후 세자르 씨가 들어선 곳은 바로 거실 옆 작업실. 아담한 방 안에 세자르 씨가 그동안 모아둔 각종 음악 장비와 국내 대회에서 받은 상장까지 꽉 찼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 샤야는 음악도 놀이로 배웠다나요? 베이스 플레이어 이거 배워서 이거 메이저래. 다시 만들어요. 그냥 코벨 이런 거. 그래서 작곡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에콰도르의 전통 문화를 한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직접 소품을 준비했답니다. 그럼 고민하실 때 이것도 쓰세요? 네. 되게 화려하네요. 음식, 그 네이티브 음악 하면 그거 입으면 사람 너무 아 뭐 멋있다 그거. 안드레스 판플루티코. 기다란 울림통으로 애절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아주 먼 옛날부터 이어져온 원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곡이랍니다. 겟나요. 청아하면서도 깊은 소리를 내는 악기 케나와 한국 민요 아리랑이 정말 잘 어우러지죠? 축구 잘했어요. 에콰도르에서 그는 다른 찬스 있었어요. 내가 3년 후에 그냥 난 프로페셔널 축구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그런 말 있었어요. 넌 국어 배워. 필히 배워. 넌 다른 나라 가면 국어 필요해. 이런 거 안 필요해. 전도 유망한 축구 선수였지만 다리 부상으로 음악이라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됐다는 세자르 씨.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 현재는 국내의 무대를 종횡무진하는 에콰도르의 전통음악 뮤지션이 됐답니다. 그날 오후 딸 샤야와 함께 집을 나서는 세자르 씨.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건지 늦을 새라 서두르는데요. 집에서 15분 정도 걸려 도착한 곳에 잠시 멈춰선 그때 때마쳐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아내 보름씨입니다. 글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매번 아내 출퇴근길에 세자르씨가 운전기사가 돼준답니다. 딸에게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참 다정한 남편이죠. 바지 이렇게 짧은 거 입었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쳤다는 세자르씨. 그렇게 사랑하는 그녀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학교도 되게 좋은 데를 나왔고 공부도 잘했었고 축구도 잘했었고 과거를 보면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남다르구나 생각을 했었죠. 아내와 딸을 위해 준비한 세자르 씨표 저녁 메뉴. 바로 에콰도르식 닭 요리인데요. 여기에 곁들일 특별한 소스가 있답니다. 고추하고 토마토를 같이 쓰세요? 네. 레몬을 같이. 한국 사람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합. 매운 고추와 새콤한 토마토 두 가지 재료를 섞었습니다. 저거 무슨 맛이에요, 그러면? 매워요. 근데 에콰도르에서 이런 거 고추, 레몬 같이 소스 만들면 많이 안 매워요. 에콰도르 가정집에서 흔히 먹는 소스 중 하나로 식욕을 돋아준다네요. 맛있는 음식 냄새에 궁금증을 못 이기고 주방에 들어선 아내. 나 앞에 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해줄까 하면은 다 해놨다 이러니까 해줄 수 없어요. 행복하시겠네요. 네. 살림이면 살림, 요리면 요리. 뭐든 잘하는 남편이 그저 고마운 보름씨.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문제죠. 왜 몰라요? 사람들은 이제 남편 겉모습만 보고 아 좀 무서워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서 분명히 다 부인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빼짝 말랐었거든요, 남편이. 말랐었고 머리도 길고 이래가지고 되게 예쁘게 생겼다 생각했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보면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게 귀여워요. 증거 사진 나갑니다. 꽃미모 어린 시절 인정.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는 남편의 매력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감자 맛있다. 저는? 너 친구들이나 이런 앞에서는 저한테 잘해주는 척을 전혀 안 해요. 둘이 있을 때만? 네, 맞아요. 그건 진짜 다른 분들 모르시겠네요. 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에콰도르 자체가 부인한테 잘해주면 놀리거든요. 만다리나 means like 가나뿐이고 말이건. 아 만다리나 뜻이라면 그냥 여자 같은 남자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샤야 태어나기 전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그때는 정말 집에 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거 왜 청소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거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니까 그때는 일하고 집에 올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샤야 태어나고 많이 바뀌었지. 처음엔 부부로 맞춰가며 산다는 게 힘들었지만 두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딸 덕분에 늘 웃음이 넘치는 가족이 됐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음악가라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그 음악이 남편을 정말 여러 곳으로 데리고 가주더라고요. 공연하러 일본도 가고 타이완도 가고 홍콩도 가고 마카오도 가고 저는 가본 데가 없는 그런 곳을 남편은 막 가니까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 아, 행복해 그런 의미 있어요. 가족 들면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가족 들면 아 그냥 일 열심히 생각해요. 올해 예정돼 있던 공연들이 갑자기 취소가 된 상황. 우리 축제 한번 전화해 볼까? 공연 있으면 불러달라고. 올해는 무슨 어제 기간이 언제인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아직 논의 중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네. 저번에 남편이 그러더라고. 내가 한국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 문제 있어. 다 똑같아. 우리만 아니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일일 알바를 시작한 세자르 씨. 세 식구의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해 힘을 내봅니다. 지금 할 수 있으면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시장 상인들의 인기 스타. 에콰도르 뮤지션 세자르가 떴다. 옛 공연장을 찾아 그리운 마음을 달래는 세자르 씨. 아이고 이뻐라. 이만한 분사. 아이고 주마라. 샤야. 신놈이 앞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근데 기억을 하시네요. 아 그럼요. 기억하지요. 얼마나 공연을 잘했는데. 공연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여기요. 여기서 공연했었어요. 여기서 공연을 했어요. 엄마 여기서. 수봉의 품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건데 시간 있으면 다시 공연하는 거예요. 세자르 씨의 두 번째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